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시 발생하는 모든 세무 상식의 백유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포괄 양수도를 하는 경우에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대 소득을 많이 보셨나요? 그리고 시세 차익이 많이 나셨나요? 그럼 양도를 하셔야 되겠죠. 양도를 하셔야 되는데, 양도를 하실 때, 듣기로는 양도하는 그 금액에 상가인 경우에는 건물에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받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아는 분한테 조언을 구했더니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포괄 양수도를 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포괄 양수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포괄 양수도를 하는 경우에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괄 양수도는 이렇게 절차가 간단하긴 하지만 어떤 요건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첫 번째 요건으로는 일단 그 포괄 양수도를 하려면 그말 자체와 같이 포괄적으로 양수도가 이루어지셔야 되는데요.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주고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사업장 안에 만약에 그 부분, 사업 부문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 부분 하나만 딱 떼가지고 그 부분별로 양도 양수를 하는 것도 포괄 양수 요건에 부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포괄 양수도를 하는 경우에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그리고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부동산이나 자산, 이런 것들은 양수도를 하지 않아도 포괄 양수도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포괄 양수도 요건에 또두 번째 요건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세 유형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세 유형이 같아야 된다는 것은 사업자 등록을 내실 때 가세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 가세자, 면세 사업자, 간이 사업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양수를 하는 사람 또 양도를 하는 사람의 가세 유형이 두 개가 동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사업자한테 양수를 하는 사람은 똑같이 가세 유형이 일반 가세자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종류가 동일하셔야 돼요. 사업의 종류가 동일하다는 것은 내가 상가를 임대를 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포괄 양수도를 하기 위해서는 양수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자 등록을 내야지만 포괄 양수도 요건이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동일성을 유지해야 되는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포괄 양수도 요건이 충족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포괄 양수를 할수 있겠죠. 근데 포괄 양수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네, 간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포괄 양수도를 할 때의 그 실무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건을 갖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를 징수해서 납부하고 또 양수인은 그걸 부가세를 환급받고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매매를 할때그 양도 계약서에 이런 것들이 포괄 양수도 계약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양도인의 입장과 양수인의 입장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포괄 양수도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하는 단계에서 양도하는 사람이 폐업을 하시면 안 돼요. 폐업 신고는 일단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기 전에 매매 계약을 하시고 나서 폐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폐업 신고를 하고 나서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은 매매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양도인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 납세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폐업을 하는 단계에서 폐업 시 잔존 재화라는 부가가치세법상 또 복잡한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포괄 계약을 했어요. 포괄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아직 폐업 신고를 양도인이 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갔을 때 세무서에서는 아, 이 동일한 사업장에 이미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사업자 등록증을 그 같은 장소에 낼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낼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매도인과 똑같은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